그냥 소리로 과감하게 내. 어디를 올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몸도 구조가 관악기인 거지. 타악기적인 성질이야, 모든 악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앞니발 뒤쪽을 효과적으로 때릴까? 그거 해야 돼. 어디를 올릴까 하지 말고. 네. 지금 그 귀에 생소리처럼 느껴져? 생소리처럼 안 느껴져? 안 느껴져. 안 느껴지지? 생소리처럼 느껴지게 해야 그게 내 음색인 거야. 네. 좋은데? 더 좋은 거는 이 방향이 이렇게 됐잖아. 그치? 소리가 이렇게 떠버리면 안 돼. 여기 글로브가 하나 있다 생각하고 이 소리를 잡아. 날려지지 않게. 점 이응을 생각해봐. 조금 오버하게 이응을 해봐. 이응. 그치? 우리가 정확하게 자음을 발음하면 이게 들려야 돼. 이게 들리지 않고 이응, 기역, 니응, 디귿, 리을 정확한 발음이 안 된다고. 정확하게 때려지지를 못해. 이게 정확하게 때려지려면 이응, 기역, 이응. 그렇지. 그렇게 돼야 돼. 이응. 이게 딱 올라간 상태로. 숨쉴때 이렇게 만들어놔야 돼. 거울 보이지? 그치. 그대로. 시작. 지금 이응이 여기 있어. 호흡의 길에 소리가 없으면은 소리가 공간으로 못 나와. 호흡이 소리를 불어주려고 하거든. 이쪽으로는 호흡이 못 들어가. 몸의 구조상 혈관으로만 공기가 들어가잖아. 입을 통해서 나오고, 여기는 호흡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소리가 들어가 버리면 그거는 내 귀에만 들리는 소리라고 생각하면 돼. 무대 객석에 앉아 있는 사람 못 듣는 소리야. 이걸 가지고 와 입으로. 셋넷. 여기서 손 대봐. 소리가 이응이란 점이 여기 입 안에서 부딪혀졌다고 생각해. 거기에 시작. 그래서 다시 시작. 호들갑스러운 이응을 생각해봐. 지금 여기 머리를 머리통을 다 써. 그러니까 가면 쓰는 위치 있잖아. 가면 쓰는 위치. 귀 앞으로 이렇게 있잖아. 복면을 쓰지 않잖아. 그지? 가면을 쓰면 이 얼굴 표면으로 쓴단 말이야. 가면을. 쉽게 말하면 마스크 쓰는 거 있잖아.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쓴 마스크야. 이렇게 마스크가 있잖아. 그지? 눈 밑으로 소리의 위치가 있어야 돼. 이마로 가버리면 이렇게 돼버리니까 항상 여기 위로 소리가 안 띄워지게. 정면에서 보면 이거고, 측면에서 보면 느낌이 딱 이렇게 각을 떠야 돼. 소리 차이점 알겠어? 둔탁해서 뒤로 갈수록. 그러니까 숨쉴때이 표면을 끼고 숨을 쉰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 숨쉴때 이렇게 안 쉬어. 기역, 니은 하듯이. 그치? 그치? 표면으로. 표면으로 못 쉬어라면 목젖 쪽에 있어 소리가. 그러면 안 되고 앞쪽으로 나와야 돼. 셋, 넷. 다시 한번 더 생소리 난다 생각해봐. 그렇지, 그렇지. 그 소리야, 그 소리. 시작. 완전. 이게 객석들이 듣는 소리야. 아까는 지인님만 듣는 소리고. 분별하겠어? 못하겠어? 지금은 귀에 호들갑스러운 소리가 들려. 생소리 같은 소리. 시작. 그렇지. 계속 거기를, 그 음정이 바뀔 때마다 거기를 다시 때린다고 생각해. 한번 때리고 그걸 계속 쓰지 말고.
점으로 시작해야지. 시작. 그리고 여기다가 호흡을 지난번에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지? 여기 끼고. 지금은 배가 호흡이 있어. 그러니까 배로부터 입하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잖아.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입하고 호흡의 공급처가 가까이 있어야 돼. 그래서 폐가 가슴에 있는 거지. 하나님이 창조를 그렇게 하신 거지. 우리가 배에서 호흡을 끌어놨을 것 같으면 배에다가 하나님 폐를 만드셨을 거 아니야. 그거는 입에까지 끌어올려야 되니까 효율성에서 떨어진다는 거야. 효율성이 가까운 데서 여기에서부터 뭐 가지고 와. 호흡을 입으로 가지고 와. 그러니까 우리 구조는 폐가 여기 있고 구조는 호흡이 폐로 들어오는 구조야. 근데 우리는 호흡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고 이제 딱 개념을 가져야 되냐면 입으로 호흡을 가져오는 시간. 입으로. 그러면 폐에 공기가 들어와. 봐봐. 지금 방향은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입으로 가져오려면 아까 기억의 위치에다가 호흡을 아주 집중해서 가져온다고 생각해봐.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몸의 구조상은 구조로는 들어와 호흡이. 들어와. 근데 우리는 입으로 노래를 하기 때문에 입에다가 호흡을 감각을 갖다 놓지 않으면은 좋은 소리가 될 수가 없어. 봐봐. 이렇게 하면 호흡을 몸으로 채운다고 하면 호흡이 많이 안 들어와. 그지? 그리고 많이 들어왔다 해도 이 호흡을 노래할 때 쓰질 못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입하고 연결하면서 숨을 쉬어야 돼. 그치? 우리가 그리고 행경막은 이렇게 밑으로 장기들을 내려보내지만 우리 감각은 내려보내면 입에서부터 호흡이 멀어지잖아. 그치? 어깨가 축 쳐져버리잖아. 그러니까 어깨가 축 쳐지면 갈비뼈도 축 쳐져가지고 그 흉강에 공간을 못 만들어. 그러니까 행경막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더 중요한 거 뭐냐면 양쪽에 갈비뼈를 들어주는 역할을 해. 이게 행경막이 하는 더 중요한 역할이야. 어떻게 보면은 갈비뼈를 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행경막이 이렇게 장기들을 내려보내는 과정일 수 있어. 이 갈비뼈를 들어줘야지 흉곽이 더 많은 공간이 생기잖아. 장기가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약간의 아래쪽에 그 공간만 생기는데 흉곽의 공간을 생각했을 때 갈비뼈를 이렇게 들어버리면 갈비뼈 늦간 사이가 벌어지면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벌어지잖아. 그럼 이렇게 벌어진 만큼 흉곽의 공간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우리 감각은 숨 쉴 때 이렇게 쉬잖아. 그치? 우리가 직접적으로 갈비뼈를 드는 건 아니지만 흉곽을 우리가 부풀면서 이렇게 숨 쉬어. 그러니까 그렇게 숨을 쉬어야 돼. 입하고 연결하면서. 행경막이 내려간다고 우리가 감각을 행경막을 내린다고 생각하면 호흡을 못 쓴다. 몸에 들어온 호흡을 못 써. 숨을 쉬면서 입에다가. 앞니빨을 관통해서 소리가 나간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소리가 그것을 부딪히고 나가야 돼. 딱딱한 거 부딪히고 반사되고 반사된 소리를 공간 호흡이 밀어내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세게 부딪혀줘야 돼. 부딪혀주면 반사되는 것은 이게 자연의 법칙이야. 반사되는 거. 내가 반사까지 시키지 않잖아. 그냥 때리고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반사가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앞니빨 뒤쪽 경국에 거기를 세게 때려주면 돼. 그러니까 숨 쉬면서 거기에 집중. 때릴 준비로 집중. 알겠어? 그렇지. 다시 이제 팔까지 하면서 숨을 쉬어봐. 발레리나로 생각하고 올라온 호흡을 쓰는 거야. 입으로 올라온 호흡. 저장은 폐에 돼 있어. 여기까지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면 이미 폐에 들어가 있어. 공기가 세네. 때 그 호흡의 공급처
폐랑 입이랑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폐에서 공기가 인출돼가지고 기관지를 통해서 기도에서 한 통로로 만나가지고 결국은 폐에 있는 공기를 공급받는 거지 입까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서 여기가 가슴이 더 답답해져. 가슴이 공으로 갈수록 더 많은 호흡의 압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답답함을 놓치면 안 돼. 그 답답함이 입으로 끼어야 돼. 그 답답함을 입으로 끼는 시간이야. 호흡하는 시간은 소리 끝날 때까지 명치의 답답함을 놓치면 안 돼. 소리 들어봐. 내가 놓쳐볼게. 이렇게 있지. 어떤 거 되겠어?